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뤄놓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셋값 미친 듯이 날 때입니다. 서민들의 희망 다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 권력 가진 자들만의 특권과 반칙일 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줌의 성취를 이룬 것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이 산모였습니다. 불만, 불신, 불안만 담은 산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빚내고 세금 걷어서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구 빚내서 써도 된다고요? 편만해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한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이제 5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가 채무 비율 40% 회동 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청와대 가서 왜 말 180도 바꿉니까? 마지노선 40%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요? 계속 빚 더 내야 된다고요? 그 빚 다음 정부가 갚으라고요?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 코로나 핑계대는 그 기만과 무책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이뜸이 주도성장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래덤 위에 쌓아놓은 사상노악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 흘린 끝에 불과 70여 년 만에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 많았습니다. 그 평가에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상은 남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흉터를 이율해서 용사를 능욕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 적폐라고 몰아붙이고 터무니없이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괴멸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복회장이란 자 청와대 인북인 아래 감히 건국 세력을 저주하고 보수 정권, 친일 정권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 사람 여기저기 이진영, 저진영 왔다 갔다 하면서 단물 빨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당 대선 유력주자 역사인식에는 미군이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난 산업화, 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협.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뤄놓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셋값 미친 듯이 날 때입니다. 서민들의 희망 다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 권력 가진 자들만의 특권과 반칙일 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줌의 성취를 이룬 것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28번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 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정상 작동되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 떨어지는 거 그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공급 확대라는 이 정답을 놔두고서 집 사려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민들을 투기 세력을 몰아붙였습니다. 엉뚱하게도 대통령 국토부 장관이 주연이 돼서 연극했습니다. 임대주택 깜짝 방문해서 쇼 한번 하는데 혈세 무려 4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 해결됐습니까? 뒤늦게 공급 대책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주택 공급 숫자 부풀리게 하고 민간 수요와는 동떨어지게 공공개발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속임수 쓸 겁니까? 민주당이 강행 날치리 처리한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됐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 시까지 다 말렸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임대료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부동산 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정직하게 벌어서 집 사고 싶은 사람,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어 놓고 뒤로는 가전, 편법, 꼼수 쓰는 집권 세력이 잘못한 겁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이 산모였습니다.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 3탄이었습니다. 불안, 불만, 불신, 불안만 담은 산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정부의 국책 연구기관들마저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나왔겠습니까? 이 무, 탄, 불, 이 부동산 정책 즉각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를 갖춘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버는 사람 따라 있고 쓰는 사람 따라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우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구잡이로 빚냅니다. 세금 마구 걷어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빚내고 세금 걷어서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려야 되는 겁니다. 내년 정부 예산 604조 4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첫해 400조 원 되었습니다.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우리 유전 발견됐습니까? 어디 땅 팠더니 희토류 나오던가요? 아니면 우리 바다 도체에서 천연가스가 뿜어져 나옵니까? 이렇게 마구 빚내서 써도 된다고요? 천만에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 채무 어마어마하게도 408조 원, 역대 정부 중 최대 금액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합친 증가액 351조보다 더 많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이제 5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가 채무 비율 40%,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더니 청와대 가서는 왜 말 180도 바꿉니까? 마지노선 40%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요? 계속 빚 더 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빚 다음 정부가 갚으라고요? 경제부처도 한심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나라 곳간 비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재정 탄탄하다고 바꿨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야단을 맞았습니까?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거짓말 경연대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 코로나 핑계대는 그 기만과 무책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빚더미 주도 성장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 빚더미에 올려놓은 비상 누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놓은 사상 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앞두고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였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청와대 관계자인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재난지원금뿐 아닙니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 어디에나 그 기준은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정치 경제가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선거 공학에만 매달린 이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서 미래 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